요리는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. 예. 또 저희 네. 해투가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. 아, 전설의 영상. 예. 전설의 엉망망이 사건으로. 아~ 예. 예. 얼굴에 찌그러진 거 했거든요. 이거는 2017년이었죠? 2017년이었죠. 예. 예. 이계인 선배님과. 네. 박정규 씨. 야, 진짜. 아. 야. 아니, 얼굴이 약간 길어진 것 같아요. 뚫리셔가지고. 예능 나와서 저런 그 레전드 짤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저건 힘들어요. 저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우리가 쉽게 얻지 못하는 그런 장면인데 근데 왜 저걸 지우고 싶으신 거예요? 아니 솔직히 저는 지금 여기 해투에서 지워준다고 하니까 그럼 뭐 지워주십사 하는 거지. 네. 저 개인적으로는 지우고 싶은 생각이 없군요. 없어요. 얘는 26년 동안 정말 유행어 하나 없이 사부작사부작 해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해만큼 엉망망이 너무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 2017년을 돌아보면서 뭔가 내가 한 것 같고 근데 꿈타고 정말 연말에 상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. 말을 익숙하게 하시는데 복수 사진을 하나 찍었더라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네. 김영철 씨에게 복수를 했더라고요. 아니 영철이는 그 한 번 깔고 앉았으면 되지 왜 여러 번을 깔고 앉냐고. 왜 계속 방송에서 편집상 리와인드해서 오늘 모르셨구나. 한번 편집하는 걸 갖다 계속 깔고 앉는 줄 알고. 귀엽다. 어머니가 성은이 씨 건강을 정말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.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, 어느 날. 뭐라고요? 봉선아, 예, 어머니. 그 셀럽바보 그거 안 하면 안 되냐? 왜요, 어머니? 너도 걱정되지만 언니는 너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. 은이 다리 저는 거 못 봐요. 아니, 근육통 때문에? 어머니 뮤직비디오 반 찍었고. 힘든 거 다 끝났어요. 이제 안 그렇게 안 그래요. 그 나는 셀럽하고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. 이때 스킨십으로 두 분이 그 결혼하는 프로그램까지 하신 건가요? 이게 사실 그 결정적인 그 예, 계기가 좀 됐어요. 야 그죠? 계기가 됐죠. 예, 그렇죠. 네, 됐죠, 됐죠. 예. 날 보고 웃어주는 네가 이거 그냥 그때 가상 부부 결혼 생활 한 6개월 정도 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해머니가 어때요, 김영철 씨? 뭐 가상이지만 남편으로 설레었던 적도 있어요? 질문이 조금 질문 자체가 의도가 너무 좋은데 설레일 수 있죠. 이 남자 봐라, 얘 봐라. 아니 그걸 뛰어넘어. 얘 봐라 그런 적은 있어요. 얘 봐라 그런 적은 있어요. 이놈 봐라. 진짜로? 카메라 있다고 이렇게까지 하네.